10월 3일 드디어 때는 왔습니다. 월남 파견 전투부대 제1진 청정부대가 장도에 올랐습니다. 잘 싸우라 외치는 반성의 메아리, 전승을 약속하는 청룡의 다짐. 여기에 참된 민족 정기가 있고 결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을 출발 일로 월남을 향한 청룡부대의 함상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씩씩한 장병들, 그러나 전투만이 이들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애틋한 그리움이 있고 알뜰한 사랑이 있었기에 멀어져가는 부산항을 보며 노래와 춤으로 향수를 달랬습니다. 아시아의 평화 없이 이 나라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고 인류애적 공산도당을 몰아내지 않는 한 참된 자유와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떠난 용사들은 함상에서 미 수송 선원들과 함께 소방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면은 철저한 병기 수입으로 내일의 임전태세를 갖추는 등 함상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석양에 물들인 함상은 고요했고 이때면 용사들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이들은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영만리 월남 땅에 가야만 했습니다. 10월 9일 아침 청룡부대 용사들은 태극기와 청룡기를 앞세우고 감난만의 상륙, 월남 땅의 평화를 심을 역사적인 거부를 내디뎠습니다. 여단장 이봉출 존장을 선두로 완전 무장한 5천 용사들이 상륙하자 부두에는 신상철 조월대사와 비둘기부대 조문한 단장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오랜 항해에도 피곤한 빛이 없는 늠름한 해병 용사들은 미리 대기한 추록에 올라 주둔지인 동바티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개개인 65년 10월 9일 아침 4월 한국군 전투사단의 선봉인 해병 청룡부대는 감난만에 상륙했다. 다가온 햇볕에 구릿빛으로 그을은 우리 해병들의 씩씩한 모습은 이곳 아름다운 감난만두 고요한 풍경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삼천만의 자랑인 우리 해병들은 앞으로 월남의 최대 군기지이며 월남전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경참기지인 감난 일대를 지키게 될 것이다. 작전 명령이 내려 괴신도 잡는다는 우리의 해병 용사들은 적진을 파고들고 있다. 그들이 가는 곳은 투이호와 지역. 그들의 목표는 그 지역에 약 1개 연대의 베트콩을 섬멸하는 것이다.